안녕하세요. 호기안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성욕이 높으신 분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성욕하고 처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사람이 쑥스러운데 성욕하고 정력은 틀립니다. 그건 뭐냐면 성욕이 높다고 해서 정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 성욕이 높아다 해서 토끼가 되시는 분들 많거든. 성욕과 정력은 틀립니다. 성욕은 말 그대로 외모적인 거로 보면 우리 피디님처럼 얼굴이 이렇게 긴 사람이 많아요. 얼굴이 기신 분이 많고 여기 강대가 이렇게 좀 크신 이렇게 돌돌한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많고 아까 앞전에도 나왔지만 이게 초점이 있잖아. 뚜렷하지 못하신 분들 있잖아. 우리 어디 약 맞았나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성욕이 높으신 분들이 많고 우리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코가 있잖아. 몽통하거나 콧대가 높으신 분. 반대로 여자분들 콧대가 낮을수록 성욕이 높다고 해요. 그렇고 우리 여자분들 같으면 입을 다물었는데 네. 입이 안 닫히는 사람이 있거든. 입 다물었는데 네. 입이 안 닫힌 사람 있잖아. 그런 분들하고 왜 입술 그러니까 잇몸 미인이라 하잖아. 네네. 그런 분들 입이 잘 안 닫히거든. 그런 분들이 성욕이 조금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 벌리고 다니지 마세요. 오해받는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지. 입을 좀 벌리고 다니면 오해받습니다. 그리고 보면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뚱뚱하신 분보다 마르신 분들이 성욕이 높아요. 왜겠노? 보면 이제 에너지를 배출을 많이 할 거 아닌가 왜. 그래서 활동량이 더 좋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등치가 있으신 분보다 네. 조금 마르신 분들이 조금 성욕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띠로 보자면 우리 이거는 견해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 견해는 제가 상담으로 인해서 확률적인 거를 보는 거니까 이건 참고만 하셔요. 우리 성욕인데 이거는 우리 재미로 보는 거로 쓰니까 우리가 상담을 한 내가 통계적인 게 있을 거 아닌가 봐. 그거를 봤을 때는 이게 색정, 육정, 색욕이 높으신 분들 보면 이제 토끼띠, 원숭이띠, 뱀띠, 지띠들이 조금 많아. 그런 분들 보면 여자, 남자? 상관없이 띠별로 보자면 그런 분들을 묻고 성욕도 마찬가지로 도화살과 아까 얘기를 했죠. 홍염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음흉하다는 살을 얘기했는데 이건 어째 보면 신종어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죠. 노만신이 얘기했댔잖아요. 남자는 씨를 뿌려야 되고 여자는 씨를 뭐 받아야 되는 게 있댔잖아요. 이 성욕이 높으신 분들 보면 좀 음탄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성욕이 높으신들 보면 조금 이 속을 보고 싶어하는 이 욕구도 되게 강해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음영설 얘기가 나오길래 얘기를 드리는 거라.